구독, 좋아요, 꾹! 때는 2008년이었어요. 김들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로를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쪽 친구들도 좀 많았고 형들도 많이 알고 인맥도 많이 늘리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우리 같은 반 여자애 둘, 애 남자애 하나 해가지고 우리 넷이 맨날 뭉쳐 다녔어. 넷이서 맨날 몰려 다녔단 말이야. 일본어과 친구들이랑. 근데 하루는 여자애 하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이 문자 뭐야? 이러는 거야,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장문의 메시지가 친구 번호로 날아온 거야. 김반석, 게이구, 바텀이구, 뭐 어디 어디로 성관계를 하는 무슨 뭐 걸, 리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이버로 지금 말하기는 너무 쌍스러우니까 다 말은 안 할게, 아무튼. 장문의 메시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 더럽게 왔어요. 쌍스러운 욕까지 섞어가지고. 나는 솔직히 그때 어리잖아요. 그때는 내가 커밍아웃을 너무 무서워했어. 지금 10년 전에는 여러분들, 게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엄청 선정적인 단어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나겠어. 내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났어. 보면서 막 손발이 떨리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대. 내 친구는 이제 내가 게이인 걸 알아.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생애를 마감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사실대로. 그래, 나 맞아, 게이 맞아. 근데 나이 사람 용서 못하니까 너나좀 도와줘. 그게 본인 명의가 아니면 핸드폰 추적이 안 돼요. 그때가 야자가 없는 날이었어. 그래서 나랑 내 친구랑 통신사 가가지고 이 번호 추적해달라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내 번호 바꿔가지고 발신자 표시 바꿔가지고 보내는 거 알죠? 뭔지 알지? 지금은 그런 거안 되는데 옛날에는 내 번호 바꿔가지고 보내는 게 가능했어. 그래서 내가 보여줬지. 통신사 가가지고 이거 추적해주세요. 누군지. 그 문자 메시지가 비방하는 거, 모욕하는 거 그런 거면은 통신사에서 그냥 한 5분 만에 바로 추적을 해줘. 문자를 추적을 해요, 메시지를. 그러면은 그걸 보낸 사람의 진짜 번호가 나와. 그래서 내가 그 번호 010뭐1004이 번호를 가지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네이트온으로 쪽지를 돌렸어요. 나는 네이트온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네이트온 친구 한 50명한테, 게이 친구들한테, 형들이지 다. 이 사람 잡아주세요. 이거 정보 아시는 분. 해가지고 내그 번호를 싹 뿌렸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오죠, 뭐. 한 50명한테 돌리면 이쪽 바닥 너무 좁아가지고 옛날에는 활동하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번호 뿌리면 금방 잡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이름, 나이, 사는 곳, 학교 이런 걸다 입수를 하고 그날 저녁에 내가 뭐 공부도 할 분위기가 아닌 거야. 이건 공부도 못 하겠어.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종로를 갔어요. 종로를 가가지고 이제 나랑 친했던 형들한테 다 전화를 했지. 형, 나 이런 일 있었다고 이러니까 형들이 또다 의리가 넘쳐. 알았어, 좀만 기다려. 이래가지고 형들이 다 모였어, 종로로. 그러니까 이제 나는 형들한테 형, 너 어떡해? 형, 너 어떡해? 막 이랬지. 근데 형들은 막 이래. 예, 뭐 어때? 게이인데 게이가 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러면서 그때는 그 형들 굉장히 진짜 그 당시에 정말 내일 없이 살던 형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부모님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공식 게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형들이 막, 야, 됐어. 야, 그냥 일단 그 새끼 보고 빨리 지금 종로로 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걔 자기네들이 혼내준다고 형들이 전화 걸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내 핸드폰으로 걸면은 얘가 알것 같아가지고 그 형들 중에 한명 핸드폰으로, 형, 그럼 나 핸드폰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그형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이러는 거야. 누구세요?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나 김반석인데. 이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헉! 이러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말문이 막히는 거죠. 어떻게 자기인 줄 알았을까? 왜냐면 내가 그날 하루 만에 내가 잡았거든. 그 문자 보내는 하루 만에 잡았거든요, 제가. 그 전날 밤에 문자랑 뭐 싸이월드 걔가 메시지 막 쪽지 같은 거로도 나를 커밍아웃 시킨 거야. 근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학교에 이제 등교하자마자 친구가 나한테 그 문자를 보내준 거지. 어쨌든 그날 하루 종일 진짜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뭔지 알지? 그냥 머릿속이 멍한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누구세요? 이래. 그래서 나 김반석인데. 이러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헉 놀라가지고 말문이 막힌 거죠. 너왜 그랬어? 제정신이야? 이랬지 내가. 근데 갑자기 그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 죄송하고 말고 없고 이미 늦었으니까 너 지금 종로로 와가지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 이랬지.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근데 제가 지금 종로는 못 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알았어. 그럼 내가 너 내일 학교 전교생한테 소문 내줄 테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내일 기대하고 등교해? 이랬지. 전교생한테 소문 내준다고 내가 또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막 이러는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나보고 살려달래. 아니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무서운 게 뭔지 알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를 그렇게 아웃팅을 시켜도 되는 거야? 이쪽 친구들이 되게 교활한 게 뭔지 알아? 이거는 내가 게이를 일반화하는 게 아니야. 남들 해코지하는 게이들은 그런 애들, 그런 류 애들은 상대방을 게이라고 그 사람의 성 지향성을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걸 악용을 해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 전교생한테 소문 내줄게. 너 똑같이 당해봐 한번. 내일 너 기대하고 등교해. 이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야. 애원을 하는 거야. 나이 한살 많아요, 저보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랬지. 너왜 그랬는지 이유나 말해봐. 이러니까. 제가 김반성님이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것도 너무 부러웠고, 뭐, 부럽다는 이유로 나를 아웃팅 시켰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 너 빨리 오라고 지금 빨리 안 와, 너? 이러니까.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짜 못 가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막 이래. 막 애원을 해요. 막. 구걸을 해. 아무튼 걔가 못 온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들이 아무튼 그때 한따까리 하던 형들이에요. 어렸을 때 철없는 그런 문화들을 알려줬던 형들이어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형이 내 전화기를 딱 뺏어들더니 너 빨리 안 나오냐고 너 지금 빨리 나와 당장 나오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야. 무슨 뭐씨뭐뭐뭐발뭐뭐뭐뭐쌍뭐뭐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해. 근데 또 욕을 하면 안 되잖아 전화로. 그래가지고 내가 형 그만하라고 내가 할게 이러면서 알았어 네가 받아봐 이러면서 나한테 또 전화기를 넘겨줘.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받아가지고 뭐 이랬지. 너 진짜 안올 거야? 이러니까 정말 못 가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어요. 그럼 너 이쪽 인맥 싹다 청산하고 내 눈앞에 뛰지 마. 너 잠수타 너 죽은 듯이 살아 이랬지.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분이 그 뒤로 이름 석자가 안 보여요. 그 뒤로 한 12년 됐거든 지금? 아 11년인가? 2008년부터 18년까지니까 11년 동안 그 사람 이름 석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뭐 이름 석자 갈아엎고 얼굴 갈아엎고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면은 가끔씩 뭐 익명 게시판에 뭐 내역 쓰는 애들 있잖아. 뭐 뒤에서 이렇게 익지라는 애들 있지? 허위 사실 퍼뜨리고 그 친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나 때문에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서 그때는 솔직히 내가 경찰서도 갈 용기도 없었어. 왜냐면 내가 경찰서를 가면 내가 미성년자여가지고 부모님을 데리고 와야 돼. 그것도 있었고 또 만약에 걔가 진짜로 종로를 나왔잖아? 그러면 그때 그 분위기 정황상 그 사람이 잠수로 끝나지 않고 아마 입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잘 됐다. 차라리 그분이 잠수 탄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뭐하러 똑같이 복수해? 그렇게 했으면 나도 같은 범죄자 되는 건데, 그죠?